1958년 8월부터 유럽 전역에 걸쳐 이상한 현상이 하나 관찰됩니다. 바로 이 시기부터 태어난 아기들이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혹은 신체 어딘가가 절단된 듯한 귀young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상황은 바로 진정되지 않고 약 5년간 지속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태어난 귀young아가 유럽에서만 8,000명, 전 세계적으로 12,000명에 이를 만큼 많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1958년 8월보다 약 1년 전인 1957년 10월, 독일의 제약사 그린엔탈은 콘테르간이라는 이름의 약물을 출시합니다. 항경련제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던 콘테르간은 의사의 처방 없이 누구나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타이레놀 같은 약물이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게 되시 경련 안정의 효과보다 신경 안정제로서 매우 좋은 효과를 보였는데요. 때문에 수면제로 복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콘테르간은 항경련제나 신경 안정제의 역할보다 다른 곳에서 더 인정을 받았으니 바로 임산부들의 입덧 완화에 아주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입덧에 좋다는 소문이 돌고 나서부터 임산부들은 너나 할것 없이 약국에서 콘테르간을 사 복용하는데요. 역시나 소문대로 그 효과는 탁월했습니다. 정말로 말끔하다 싶을 정도로 입덧을 완화시켜 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1년 후로 돌아와서 1958년 콘테르간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게 되는데, 다리가 없거나 팔이 없는, 사지가 절단된 듯한 귀영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 이 사건은 약의 이름을 따서 콘테르간 스캔들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이름 외에 약의 성분을 따서 현재는 더 유명한 이름 탈리도마이드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임상 실험도 통과했던 콘테르간이 이런 끔찍한 부작용을 가져온 것일까요? 사실 콘테르간은 임상 실험부터 출시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던 약물이었습니다. 쥐나 토끼 같은 동물 실험에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긴 했지만 인간에 대한 임상 실험 자료는 너무 적었고, 장기간 콘테르간, 즉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사람들에겐 신경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가 간간이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선 콘테르간의 안정성을 의심해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는 동물 실험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약물을 여기저기 여러 나라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탈리도마이드의 분자를 살펴보게 되면 왜 귀영아가 태어나게 됐는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탈리도마이드의 분자는 광학 이성질체라는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의 두 가지 성질이 있었던 것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 한쪽의 효과만 사용하기 위해 분리 작업을 하는데, 탈리도마이드는 이를 하지 않았고 하필 그 약에 있던 두 가지의 탁월한 효과가, 하나는 입덧 완화, 또 다른 하나는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기능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뱃속에서 자라나는 태아에게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는 일은 치명적이었고, 혈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태아는 팔과 다리가 미처 생기지도 못한 채 귀영아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동물 실험에서는 이 약에 아무런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고, 처음에는 귀영아의 문제로 콘테르간, 즉 탈리도마이드 때문이라고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영아가 태어나는 동안에도 콘테르간은 계속 판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귀영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에 의아함을 품은 독일의 소아과 의사 비두킨트 렌츠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약의 마지막 판매가 중지되는 1962년까지 약 5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약물이 약국에서 쉽게 유통되었습니다. 이 5년 동안 태어난 귀영아가 약 12,00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12,000명, 어쩌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귀영아들은 평생에 걸쳐 후유증을 앓거나 힘든 삶을 살았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현대사 최악의 약물 사고 중 하나로 불리는 탈리도마이드 사건. 몇몇 인간의 무지와 욕심으로 인해 일찍이 하늘나라로 간 천사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